여러분들께서는 지금 MBC 카운터 스트라이크 클랜 최강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비조 두 번째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비조 두 번째 경기 정말로 기대되는 경기인데, 네. 자, 스페이스 클랜 대 그리고 칸 팀이에요. 네, 칸 팀이죠. 칸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강한 팀이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강한 그렇죠. 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그, 칸 팀은 FV 클랜하고 똑같이, 팀하고 네. 똑같이, 오프라인 대회에서 많이 출전을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정상에 위치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죠. 예, 인증받은 네. 바 있는, 자, 온라인상에서 인증받은 바 있는 칸 팀이 또 네, 오늘 그렇죠. 스페이스 클랜을 맞아서, 강호 스페이스 클랜을 맞아서 어떤 경기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출전하는 선수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번에 스페이스 클랜은 김영선 선수, 양세일 선수, 이기철 선수, 김대인 선수, 한정현 선수가 지금 출전하고 있고요. 칸팀은 김승환 선수, 박순현 선수, 남태곤 선수, 황세영 선수, 이순재 선수가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프로필을 보니까 네. 칸팀, 칸 QF 팀이죠. 네. 그런데 뭐 QF 클랜의 칸팀인데 이 삼성전자의 스폰을 받고 있는 구단.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연습량, 뭐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그러나 연습에 있어서는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게임단은 거의 사실상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가 칸 팀이고 또 한 팀이 매직앤스 팀인데 네. 이 팀들 어떤 팀원들 간의 상태가 네. 같은 클랜을 활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팀워크라든지 잘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칸 팀 오늘 데뷔전이라고 합니다. 데뷔 예, 실제 오프라인에서 어떤 데뷔를 할지 정말 첫 공식 데뷔전이죠. 이번 시합이 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팀이 격전을 펼치게 될 경기 맵은 어디입니까? 예, 이번에 더스트2입니다. 이번 시합은. 더스트2 인기 절정의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맵입니까? 일단 폭탄 베이스 A 지점과 B 지점이 역시 있고요. 그리고 네? 폭탄 베이스 A 지점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 B 지점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세 군데, 다른 맵과 다른 점이 또 센터로 갈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죠. 그렇다면 공격 루트가 많다라는 것은? 그렇죠.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 그래서 좋아요. 제 생각으로는 6라운드 이상. 막기는 8라운드까지 확보해야 테러리스트가 이길 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테러리스트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먼저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합니까? 자, 스페이스 클랜이 먼저 테러리스트로 하고요. 네. 칸 팀은 그다음 시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스페이스 클랜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칸 팀의 시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에서는 칸 팀이 시티, 그리고 스페이스 클랜이 DR입니다. 네, 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칸 클랜이 아니라 QF 클랜의 칸 팀이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응집되어 있다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전반전에서 먼저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한단 말이죠. 네. 네. 예, 지금 더스트2 맵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티가 유리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맵 자체가 넓기 때문에, 테러 입장에서 지금 러시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어떤 그 공격하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임페르로나 마찬가지로 이 더스트2 맵에서는 그 테러가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좀 안고 시작하지 않는 네, 그런 맵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시합 치러졌던 여러 맵들 중에서 이 더스트2라는 맵이 자, 범퍼스트 지적이죠? 네. B점 멋이 들어갔죠,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스페이스 클랜이 지금 팀원이 서로 보강이 되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예. 자, 이번엔 지금 범퍼스트 B지역인데요. 지금. 저 위쪽에 조그만 네. 역시 지금 백업 잘 들어왔죠? 네, 역시 아웃된 모습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전반전 첫 번째 라운드는 카운터 테러리스트 윈
한 팀의 승리. 글쎄요. 그러나 스페이스 클랜의 시작하자마자의 그 강력한 이 러쉬는 눈여겨볼 만하죠.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 클랜에 지금 새로 그 김영선 선수, 그 부르란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그 교포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지금 그 필리핀에서 지금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요. 또 AWP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오늘 상당히 그 기대를 해보는데요. 또 기존에 또 푸케 예. 선수, 김대인 예.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히 보강됐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스페이스 클랜이 지금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더군다나 스페이스 클랜은 이번 예선에서 1위를 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전에서 스페이스 팀이 테러리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기가 치러졌던 다른 맵에 비해서 이 더스트2는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테러리스트가 이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6라운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6라운드씩이나. 그렇죠. 지금. 그래요. 반 이상을 뭐 잡아내 주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이 맵의 여러 가지 측면은 거의 다 테러리스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라운드 역시 시티 윈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두 번째 라운드 버리기 라운드를 지금 알뜰하게 지금 스페이스 클랜이 좀 사용한 느낌인데요. 예. 지금 처음 라운드는 지금 B 지역을 노렸지 않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라운드 지금 A 지역을 노리면서 한번 그 방어선의 어떤 그 혼란을 한번 초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비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정말 찔러보기를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스페이스 클랜. 스페이스 클랜의 어떤 새로운 멤버 보강과 함께 이번 리그, 정식 리그 때는 뭐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라고 하던데, 자, 글쎄요. 자, QF 클랜 역시, QF 클랜 칸팀 역시 만만치가 않은 팀입니다. 강팀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칸팀은 생각보다 상당히 압박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 앞쪽까지 실을 나갈 경우, 가운데 센터로 통하는 길 쪽에서 테러리스트가 몰려 나올 경우, 예. 폭탄 베이스 A 지점을 뺏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더스트2라는 맵이 워낙 갈래길도 많고요. 그리고 은폐물과 은폐물, 시야라는 측면에서 테러리스트가 많이 유리합니다, 시티보다. 지금 저기까지 나가서 수비를 한다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저쪽으로 올 경우라면은 확실히 수비가 되지만 네? 센터를 통해서 A 지점 또는 B 지점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렇구나. 이 지점이 센터 지점이죠 지금. 예. 자, 지금 스페이스의 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푸케 선수, 예. 김대현 선수 센터로 지금 들어왔죠. 센터 그 상단부죠. 상단부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들. 자, 지금 들어왔죠. 도로 선수도 들어왔어요. 네, 센터를 통해서 지금 A 지점으로 들어왔죠 지금. 네. 지금 자, 바로 이 부분을 약간은 걱정을 했던 이 해설진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약간 수비 지역이 좌우로 넓게 벌어지게 되면 예. 센터 쪽이 비게 된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었는데 아주 백업 선수들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스트 화한 선수. 김승환 선수, 칸팀의 리더죠. 네, 지금 뭐 시간만 끌어서는 이런 상황이 있죠, 지금. 네, 지금 폭탄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대1의 상황인가요, 지금?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스페이스 클랜의 마지막 1대1 승리. 자, 이래서 자, 2대1의 스코어로 전반전 칸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QF 클랜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자 칸팀이라고 해야겠죠? 네, QF 클랜의 칸팀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QF 클랜이 유일하게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는 그 팀 중에서 프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구단이 있는 팀. 네, 구단의 어떤 정식적인 지원을 갖고 있는 팀들이고 삼성 칸팀 그다음에 그 매직 엔트 이 두. 네. 팀이 전부 다 QF 선수들입니다. 그렇군요. QF 선수들 상당히 행운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QF 클랜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스 클랜, 빈텐 클랜, 그 다음에 예. RF 클랜, R&B 클랜, 뭐 이런 그 클랜들에 비해서, 조금도 흠색이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체감의 그룹에 속하는 클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클랜이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시합이.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드러나진 않지만 최소한 기존의 강팀이라 불렸던 팀만큼 실력은 된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페이스 대시 선수가 지금 폭탄 베이스 B 지점을 지금 진입에 성공했죠, 지금. 자, 지금 그 시티 선수들은 지금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예. 시티 선수들 굉장히 그 방어진 자체가 고요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시티는 지금 폭탄을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빠르게 백업을 한번 들어가 줬는데요. 총격전이 펼쳐지고 있고, 자,
저쪽에는 저 지역이 지금 예. 그 테러가 그 숨어있던 저 지역이요. 예.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숨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그렇죠. 오히려 공격하는 선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사격하는 게 저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4라운드 폭탄 해체 성공을 했죠. 지금 같은 네, 상승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티가 테러리스트와 같은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죠. 테러리스트가 아까 B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이 두 지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네.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조여서 들어가면 시티가 그 안에 있다고 해도 수비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티는 테러리스트가 B지점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악해서 폭탄을 설치하려는 순간에 다 같이 아. 들어갔죠. 이 맵이 갈래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골목이 바로바로 꺾입니다, 지나갈 때. 그러니까 아예, 예, 한팀, 시티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충격전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러쉬를 예. 들어간 거죠, 시티가. 이 맵은 RF 클랜의 예. 시티 스타일. 러쉬 스타일도 상당히 잘 먹힐 수 있는 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티도 러쉬를 감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워낙에 그 맵이 넓기 때문에요. 예. 상대방이 그 불을 쓴 러쉬로라고 하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됐다고 했을 때 예. 역으로 뒤로 공격한 것 같지만 백어택이죠. 후방 예. 공격하기 유리한 맵이 또 이 맵입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입니다. 스페이스 그루 선수. 이 선수가 필리핀에서 네 지금 필리핀에서 그 교포 출신의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그 AWP가 그렇게 한상이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AWP를 들게 됐을 때 어떤 예. 플레이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듣자면 360도 회전을 하면서 AWP를 썼을 때도 그 정확도가 뛰어나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AWP는 어떤 분할의 컨디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항에 따라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WP를 어떤 주는 무기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루 선수가 주는 무기로 지금 AWP를 쓴다고 하니까 예. AWP를 들었을 때가 어떤 플레이가 나는지 상당히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자, 스페이스 클랜, 그리고 칸팀, QF 칸팀, 뭐, 역시, 네. 아주 고요해요. 네. 지금은 뭐 쉽게 러쉬를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5라운드 들어서서는 아주 고요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얼른 폭탄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 테러리스트. 시간이 40초가 지나가면은 이기기 힘들죠? 테러리스트. 그렇죠. 아, 폭탄 베이스 쪽으로 일단은 폭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스페이스 키키 선수의 화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수비 선수들 한번 노려보는 거거든요. 키키 선수가. 네. 예. 지금 그 칸 팀이 기본적인 수비 라인이 그 센터 지역과 지금 범사이트 B 지역에 두 선수가 그 아주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두 선수가 동시에 밑으로 내려가고요. 근데 범사이트 B 지역으로 갔을 때는 또 두 선수가 또 B 지역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쪽 라인이 지금 수비가 좀 좋거든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폭탄 설치는 있겠죠? 그렇죠. 자, 시간이 모두 지나가면서 역시 자연스럽게 카운트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라운드, 칸, 삼성 칸 팀의 승리. 네, 지금 칸 팀의 수비는요. 네. 폭탄 베이스를 이렇게 아예 자기들이 차지해서 수비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폭탄 베이스 코 앞에서 이제 자기 베이스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수비를 하고 있죠. 이 더서초2라는 맵에서 시티들이 자기 베이스 안쪽만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시야라는 측면에서 테러리스트 TV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시야가 일단 센터 지역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코가 안 되죠. 테러리스트가 좌우를 둘러싸는 시야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티가 중요한데 아 지금 시티가 지금 나오는 테러리스트를 두 명이 나오시겠죠 지금? 예. 네, 스페이스 선수의 화면. 아, 지금 방금 보셨던 그 러쉬로가 지금 범사이트 A 지역으로 가는 그 러쉬로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이 시티가 그 수비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병력을 둘 이상 내주고 가운데와 그 범사이트 B 지역을 쉽게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수비라인 그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 맨 앞쪽에 한 선수만 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 센터 지역에 한 선수 지금 같이 백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예. 빠르게 지금 팀 러쉬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스페이스 팀은 지금 A지역보다는 B지역을 노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칸 팀의 수비가 B지역의 베이스 앞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칸 팀의 수비수 한 명이 일단 테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들어와서 폭탄 설치할 때 시티가 다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 클랜은 B지점을 들어갔어요. 먼저 장악을 하고 폭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티를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조금 더 과감하고 좀 빠른 러쉬? 이 더스트2라는 맵은 초반 빠른 팀 러쉬 네. 5명의 전원 팀 러쉬가 A지역과 B지역 아, 잘 성공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 지금 테러의 그 한 선수가 그 지금 그 센터 지역 그 상단부죠. 예. 계단을 타고 올라온 저 지역을 들어와서 바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밑으로 들어 숨어 있다가 아. 지금 시트 선수를 아, 잡아줬거든요. 지금 테러리스트 이겼죠 지금. 네. 자 폭탄 설치도 되었었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을 아웃시키면서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6라운드 들어서 지금 4-2의 상황이에요. 방금도 어떤 그런 플레이는 그 게임 팁으로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 지역에 넘어와서 바로 지금 총기총을 그 펼치기보다는 저렇게 빠르게 밑으로 뛰어내려서 돌아서 네. 네, 그런 것도 지금 그 게이머들이 배울 만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수류탄으로 한 명 아웃시켰고 테러리스트는 이쪽에 두 명의 테러리스트가 들어와 있죠. 자, 테러리스트를 지금 그 A 지역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는데요. 네. 세 선수죠? 이렇게 되면 주 병력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몰아보는 건데요. 아, 역시 세 명의 선수가 ABS 지역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자, 지금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오! 상당히 좋거든요. 예? 아, 지금 싸우고 있는 거 확인했다, 테러리스트. 아, 지금 그렇지만 지금 들어왔던 테러들을 잡아줬고요. 다시 지금 그 센터 지역에 지금 그 시티 그 스타트 포지션에 있던 그 시티 선수가 지금 또 다시 또 백업을 들어가 주죠.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치고받고 하는 상황인데요. 네, 수비가 빨리 들어왔죠 지금. 아, 푸케 예. 선수 기다리고 있었네요. 오늘 테러의 움직임도 좋지만 시티 움직임도 백업 움직임도 자, 굉장히 빠르네요. 마지막에 푸케 예. 선수가 지금 거의 숨어 있다가 지금 그 시티 선수 두달아서 연달아 두 선수 잡아줬죠. 그렇습니다. 7라운드 테러리스트 윈 스페이스 클랜의 테러리스트가 따냈습니다. 4-3의 상황. 이대로 간다면은, 뭐, 정말 테러리스트로 스페이스 클랜이 6라운드 정도는 획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시드 선발전 할 때 스페이스 클랜보다는 확실히 그 업그레이드 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그 선수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자신감 있고요.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수비가 지금 보충이 됐습니다. 아, 이 지역이 앞쪽 전 라운드에서 지금 수비가 됐습니다. 두 선수가 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3명씩 아웃되는 상황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팀은 이쪽 지점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점으로 역시도 한 두어 번쯤은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을 한번 프레스를 한번 했다가 다시 B 지역으로 한번 가는 그런 플레이가 좋겠죠. 러쉬의 경로가 많다는 것이 맵의 특징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치열하게 지금 접전에 벌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티가 지금 잘 막아주고 있고요. 예. 이제 푸케 선수가 지금 거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자,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에이스로서 자기 역할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쪽에 두 명이 보였어요. 현재 2-1의 상황인데요, 지금. 예. 사실상 그 팀의 에이스다 하면은, 혼자서 나머지 자녀 선수들,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세이브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1-1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두 명을 아웃 시킬 수 있지만, 두 명을 같이 만나면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힘들죠. 네. CT는 지금 이렇게 따로 다니지 말고 두 명이 같이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에, 푸케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돌아서면서 이 선수를 따라다녀서 좀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의 CT인데요. 네, CT가 B 지점으로 돌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푸케 선수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 뭐, 푸케 선수 화려했어요. 바로 뛰면서 바로 지금 오른쪽으로, 그것도 권총으로 잡았어요. 예, 대접 수익을 한 방이었죠, 지금은. 네. 설치하자마자. 한 명을 아웃시키는 상황 이렇게 되면 현재 1-1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 폭탄도 네, 지금 폭탄 도로변에 났죠. 굉장히 좋죠 지금. 네 도로변에 해체하게 되면은 푸케 선수한테 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네, 잡히죠. 치가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아 잡아내는 거 역시. 와 이거 정말 뭐 진정한 스페이스 클랜의 뭐 에이스다. 네 그렇죠. 증명을 했네요. 저런 것이 바로 에이스의 어떤 이거 진면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8라운드에서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테러리스트 윈. 4-4의 상황입니다. 8라운드까지 치러졌는데 4-4
이제 90, 11, 12 또 네 라운드가 남아있어요. 네? 아, 지금까지는 뭐 약간 그 두 클랜이 다 어떤 평이점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앞으로가 지금 마지막 라운드를 지금 그 테러가 여섯 라운드까지 정말 잡아낼 수 있을지. 그렇죠. 아, 시티는 또 그 최대한 못 잡게 방어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강점이 있어. 스페이스 클랜은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3라운드 정도는 더 따내줘야 합니다, 지금. 더스투트라는 맵이 테러시스트가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후반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요. 자, 스페이스 구루 선수 위에 하면. 자, 구루 선수 지금 샷 좋거든요. 지금 AKM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 뭐 기대하고 있는 AWP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AKM 상당히 잘 쏘네요. 예. 자, 그리고 스페이스 부캐 스페이스 클랜의 리더죠. 아, 근데 그, 칸팀, 삼성 칸팀이 약간 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예. 정식 멤버가 다 나온 건 아니고, 한 선수가 지금 보충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약간 그, 최상 같은 그런 포지션을 볼 수는 없거든요. 아, 멤버 자체가 일단은 스타팅 멤버는 아니다. 그렇죠. 뭐 최상 멤버는 아니고요, 지금. 예. 그리고 칸팀은 오늘이 공식 데뷔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긴장감, 또 어떤 그 팀원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경기에서 어떤 그 변수가 작용할지 이게 상당히 지금 그 관심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나 전반전을 봤을 때 시티 한 팀이 뭐 충분하게 안정적인 시티는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팀 플레이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카운트 테러리스트가 이겼죠. 네, 시티 윈입니다. 9라운드 시티가 잡아냈는데 시티 입장에서 이 한 팀의 입장에서는. 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후반전에 있어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전반전에 시티를 했을 때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이제 관건이고. 테러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나 전반전에 많이 따내요. 후반전을 쉽게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입장도 되겠죠. 아, 이번에 숙이라는 선은 넓어졌죠? 예,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 클랜은 BG점으로서의 러쉬를 한 번 정도는 해줬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예,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네. 계속 센터 지점과 오른쪽 A 지점으로 가는 길에서 양쪽에서의 협동 공격으로 인한 A 지점의 공격을 노리고 있죠. 계속 스페이스 클랜 어떤 그 변칙적인 부분은 약간 분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충분히 강공으로 밀어도 어떤 뭐 가능하다 이렇게 예. 자신감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 지금 두 명 다음 시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티 나머지 세 선수가 아래 채고 빨리 와야죠. 예, 빨리 백업이 필요할 듯. 자, 하지만, 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맵은. 하지만 이 테러가 지금 세 명 여기 지금 그 에이저가 지금 오려주면서 나머지 지금 기다리고 두 수를 지금 다시 또 배우를 칠 수 있거든요. 아, 이건 열 번째 라운드 시나리오 그러나? 예, 총격전 끝에 어찌 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테러를 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백업 들어왔는데요, 지금. 칸 팀이 백업 정말 좋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백업 타이밍이나 들어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잘하는 팀이다. 이게 느껴지네요. 테러리스트 윈 주고받았습니다. 5대5 전반전 2라운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5대5 누가 먹고 누가 내주느냐. 지금 테러가 여기서 지금 한 라운드 주고 한 라운드 더 챙긴다고 한다면 테러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죠. 네. 자, 아직까지는 그 A 지역을 좀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클랜. 네, CT가 A 지점으로 자꾸 테러리스트가 온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B 지점의 러스를 한번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센터 지역에 CT 스피드 한 명 있죠? 예. 가운데 쪽문 쪽이요. 네. 그쪽에서 B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갈래길이 나오죠? A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다시 그렇죠. B 지점으로 돌아 들어가는 길도 있고.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CT가 수비하기에 너무 버거운 면도 많죠. 더군다나 갈래길이 종목이 짧게 있기 때문에요. 예. 언패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CT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언패물을 선수들 이용할 때는요. 가까이 있는 상자 같은 것을 각이 한쪽에 붙이고 뒤에 있는 모서리, 길의 모서리 한쪽을 이렇게 반대쪽에 붙여서 조준점만 내놓고 있죠. 선수들은 CT 포지션 플레이 때는요. 그래요. 근데 그게 길이 이제 길어지면 테러리스트가 접근해 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비하기가 편하지만 이 더스트 2 같이 길이 짧은 맵은 수비하기가 힘들죠. 바로 뛰어나오죠, 테러리스트가. 그렇죠. 자, 스페이스 키키 선수의 모습. 자, 지금 A 지역에서 지금 그 요란하게 총소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아, 그런 몰래 지금 센터 지역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그, 러시를 가고 있거든요. 예. 자, 스페이스 키키 선수 보세요. 스페이스 플랜의 테러리스트. 자, 두 명의 시트를 연달아 잡아내고 있는데, 그러나,
두 명의 테러리스트도 아웃이 됐어요. 지금? 아, 카운트 테러리스트 윈이죠? 아, 카운트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그래서 6-5의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만약에 한 팀의 카운터 테러리스트가 승리를 거두면 후반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클랜 측으로서는 좀 이번 라운드 확실히 따내야 합니다. 지금 이 저기 시티의 수비 포지션에서 보면요. 네. 이 맵이 왜 불리하다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3반, 3면의 방향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죠. 이 그렇죠. CR라는 측의 변에서 본다면은 CT의 한 선수가 한 CR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100도 이상의 CR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면의 방향에서 오면은 둘러싸이고 자신의 CR을 확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CT 선수들이 이렇게 CR을 각자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또 가운데 CR을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가운데 쪽으로 지금 CT 3명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A 지점에서. 다시 왔습니다. 이 A 지점과 B 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센터, 저지면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예. 이게 A 지점과 B 지점에 있는 수비 CT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죠. CR가 확보가 쉬운 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쪽에. A 지점과 B 지점으로 나눠져 있다면요. 그래요. 이 쪽문까지 통해서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맵이 CT가 이렇게 허리를 잘리는 형상도 나올 수 있죠. 테러리스트에서. 오히려 허리를 잘리는 형상. 지금 그 테러의 그 스페이스 클랜이 그 범사 때 A 지점을 노리다가 센터와 지금 그 B 지점을 한번 노리기 위해서 지금 몇십 대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삼성 칸트니 그걸 알아챘어요. 알아채가지고 칸 선수가 지금 네. 뒤로 공격을 들어왔었죠. 예. 네. 자, 지금 두 명 그리고 한 명이 또 아웃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조금은 하고 있죠. 네. 지금 그 센터 지역하고 지금 그 범사 때 B 지역에 삼성 시티가 지금 수비하는 지금 그 강화시키고 있는데, 네. 지금 테러들이 지금 이 지역을 그 제 생각에 약간 좀 빠르게 러시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예? 그 수비라인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미쳤어요. 아, 어디입니다. 그러나 잡아내죠. 아, 지금 한 선수 잡았죠. 네, 두 선수까지 잡아내고요. 들키고 나서 돌아가는 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리스트 윈입니다. 전반전 7-5로 간 팀의 시티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진짜 데뷔전이라고 하는 이 공식 대회에서 데뷔전에서 뭐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잘 마무리 지은 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현재 스코어상 7-5인데요. 네. 이 정도면 뭐 양 팀 다 뭐 평균점은 달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7-5. 다섯 라운드를 따냈어요. 테러리스트로 스페이스 클랜이. 네. 그렇다면은, 한윤훈 해설께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 6라운드 이상은, 잡아내줘야, 네. 그래야 후반에 있어서도 어떤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승리를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더스트 2라는 맵이 유일하게 테러리스트 유리한 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 무장을, 이런 걸 따지면은 역시 시티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딱 상충돼서 반, 6-6. 오. 그래서 6라운드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스페이스 클랜이 아깝게 5라운드밖에 확보를 못했죠.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라운드가 충분히 후반전에 들어서 이 시티로 만회할 수 있는 라운드 수겠죠? 네, 그렇죠. 뭐, 한두 라운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네. 아, 팀에 따라서니까 한두 라운드 차이가, 네. 아, 굉장히 그 골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골이 깊을지 아니면은 만회를 할 수 있을런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진영이 바뀌게 됩니다. 스페이스 클랜이 시티, 그리고 간 팀이 테러리스트로 경기에 임하게 되죠. 자, 두 팀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 클랜이 시티 그리고 칸 팀이 디알로 경기에 임합니다. 후반전이죠.
예. 자, 전반전에 그 한 팀이 어떤 그 시티였을 때 수비 라인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탄탄했습니다. 예. 그리고 쉽게 뭐 어떤 지역이 뚫렸다고 해서 몰려가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갔고요. 예, 어떤 그 시티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네. 그렇죠. 아, 예. 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비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팀의 수비. 이게 폭탄 베이스 B 지점을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서 수비를 해주고요. 그걸 위시해서 빠른 백업.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제 예상으로는 6라운드 이상을 따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기려면은 8라운드까지는 따줘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칸 팀은 5라운드밖에 뺏기지 않았고요. 예. 그런 이렇게 선수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포지션이라든가 포메이션,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QF 클랜 하면은 어떤 사운드 플레이가 아주 절묘한 팀이다. 아, 클랜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잘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후반전에 있어서는 QF 클랜의 테러리스트가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 지금 그 테러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예. 정지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선수들이 기본적인 플레이 성향 자체가 사운드 플레이에 많이 의존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러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러시아 성향? 이런 것보다는 지금 침착하게 조직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서두르는 모습 절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 한정이 시티 아웃. 아, 지금 그런 모습. 바로 지금 그 돌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올라오는. 아. 와. 지금 푸켓 선수 한 선수만 남았나요? 예. 지금 양쪽에서 들어왔죠? 아, 지금 들어가고 왔죠? 방에서. 에이지점 지금 완전히 당했는데요, 시티는. 아, 지금 세 명이 시티인가요? 두 명이 시티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나 지금 테러들 다 잡아내죠? 오, 그러나 아주 무섭습니다. 자, 칸의, 칸 팀의 테러리스트 첫 번째 라운드를 잡아냅니다.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는 칸 팀의 테러리스트 윈. 글쎄요, 그 정말 고요하다가 네,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네, 기본적인 그 성향, 그 플레이 자체를 네.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러시가는 팀도 있지만 저렇게 아주 그 중반까지 조용히 있다가 한순간에 그 몰고 나가는 그런 성향의 팀들도 있거든요. 예. 저럴 지금, 때는 접근하기 전까지 소리를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상대방한테 들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움직임을 어떤 소리로 판단해서 아, 병력이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몰고 가고 있다 싶으면 어떤 그 약한 지점, 치약 지점을 찾아내서 한꺼번에 러시를 들어가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죠. 지금 1라운드를 보아하니 이제 이 칸 팀의 후반전 이 테러리스트로의 그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페이지 선수 20. 지금 1라운드를 CT가 졌기 때문에요. CT는 지금 모든 체력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리고 칸 팀이 지금 AK를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예. 1라운드를 이기고 테러리스트가 풀셋 AK와 탄창, 폭탄, 수류탄 두 개 이렇게를 전부 갖출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요. 예, 방탄복까지 해서 약 4,200달러 정도의 머니가 필요한데 1,000라운드를 이기면 3,800 정도가 생기죠. 예. 그래서 완전하게 풀셋을 갖추려면 한 명의 선수를 아웃시켜줬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AK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걸로 와서 방탄복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아, 지금 충격점! 그렇죠. 예. 지금 이 상태로 나갔다고 하면 지금 삼성 칸 팀. 아, 그 강력한. 아,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강력한 어떤 그 스페이스의 어떤 그 상승세를 나갔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QF 클랜이 네. 지금 그 이번 그 우리 그 겜비시 그 클랜 최강전 여기에 지금 그 출전한 팀들이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컴퓨터 리스트들이 출전했다라고 자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 QF 팀하고 FVW 팀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두 클랜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어떤 그 실력을 지금 어떤 최상의 팀이라고 인정받는 팀들이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프라인 대회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오프라인 대회 걸 출전 안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시합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 팀들이 공식적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호했던 맥스 클랜, R&B 클랜, RF 클랜, 1대 클랜을 들이 가장 지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팀이 어디냐면 삼성 칸 팀, 매직앤 팀, 그다음 FVW 팀. 예. 네, 이 팀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QF 팀, 그 삼성 칸 팀 선수들을 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지금 플레이가 아, 절대 그 오프라인 대로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그 팀이다. 네. 아, 이렇게 팀인가? 이렇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겠죠. 예. 물론 그 첫 번째 시합에서 그 FVWS 팀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직 그 출전하지 않은 FVW 팀은 상당히 지금 네. 그 기대가 되고 있죠.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메인팀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메인팀은 아직까지 시합을 네. 안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상에서의 강함이 오프라인에서도 보여주길 기대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정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팀 중에 첫 번째 팀이 뭐냐면 삼성칸 팀의 QF클랜입니다. 예. 시간 범위를 펼치고 있는, 그리고 스페이스클랜, 지금 굉장한 멤버 보강으로 인해서 다른 진짜? 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오프라인대 그 거의 출전 안 해봤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침착하고 그렇죠. 잘 풀어가지 않습니까? 긴장한 미색이 안 보입니다. QF팀은 네, 예. 지금 마린 선수인데요. 지금 QF 마린 선수 그리고 이 선수 뭐 스페이스 클랜의 새로운 보강 멤버 기로 선수. 아, 근데 그 선수가 지금 AW 거의 안 들거든요. 예, 안 들고 있어요. 아, 긴장돼서 그런가요? 네. 이 더스트2라는 맵에서는 AWP를 쓸 만한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죠. 이 매치상에서는요. 네. 이 맵에 있어서 맵 특성상 AWP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예, 기회가 닿으면 보여주겠다. 예, 그루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0초 정도 지났고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 그루 선수가 도망만 치면은 이번 라운드는 CT가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죠. 아, 그러면은 티아리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지금 빨리 잡아내줘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렇죠. 근데 발레길이 워낙 많고요. 이 맵이 또 넓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죠. 1대1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디 있는 곳인지. 예, 지금 빙, 두 예. 선수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한 지점을. 지금 약간 그 근접해 있는데. 예. 위아래로 지금 지나쳐가는 그런 풍경이죠. 네. 그렇죠. 마린 선수. 아, 시간 지났죠. 아, 시간 지났죠. 예, 타임 오버. 그래서. 3라운드는 스페이스 클랜의 CT가 승리를 거둡니다. 2대1, 후반전은 2대1로 칸팀이 앞서 있습니다. 자, 지금 그 B지역이죠? B지역으로 지금 세 선수 이상 가는 것 같은데요. 빠른 것 같은데요. 와, 지금 예. 신나시 나고 있죠? 거리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좋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글쎄요, 2명, 1명? 세 명이 아웃됐어요. 위에 있는 데서 연쳐 바로 이거죠. 이 맵에 테러리스트 아 백업 좋죠. 카운테러리스트 윈입니다. 빠른 러쉬 그러나 빠른 백업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몰살당한 상황이 됐네요. 백업도 지금 한 방향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길이 여러 갈래로 있다는 건 테러리스트의 유리함으로 작용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CT의 유리함으로 작용했죠. 확실히 그 스페이스 클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직 능력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일단은 뭐 개인기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이 최고 선수들이 나면은 조직력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예. 전략 전술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나오느냐. 거기에 딸려 있죠. 지금 CT의 입장에서 보면요. 포메이션이 지금 가운데 센터적인 한 명이 있거든요. 예. 그 한 명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경우는 이 맵은 포위 작전도 가능하고요. 미끼 작전도 가능하고 예. 팀러시도 가능하고 예.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 작전이 다 수월하게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요. 자, 지금 일단은 후반전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자, 이 한 팀의 테러리스트의 색깔은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한 팀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요. 일단은 기본적인 공격 그 스타일은 예. 커팅 플레이.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때 일시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시각적인 플레이보다는 사운드 플레이 상당히 네. 그런 플레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공격 루트도 A지역, B지역, 센터지역 동시에 그 한 번씩 돌아가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스테이스 선수 자, 그런 선수가 네, 지금 들어가는데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어,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폭탄에 리액션 이미지를 입고, 베스, 뚫었나? 네, 뚫었습니다. 뚫었습니다. 라스만 선수, 김승환 선수 폭탄 설치를 했고요. 팀의 리더죠. 아, 그러나, 나오죠, 선수. 예, 베스 푸게 선수의. 예, 방금 전에 테러리스트가 저 지점을 지나갈 때요. 네. 티한테 들켰었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온 장면도 보였고요. 그리고 예. 수류탄을 던진 장면도 보였었죠. 자, 5라운드 스페이스 클랜의 CT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후반전 3대2로 스페이스의 CT가 앞서게 됐네요. 들켰어요. 정말 조용조용하게 움직이고 걸어가면서 움직이면 간파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순간
알아챈다면은 그것이 또 빠른 백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CDK 선수가 있는 이 지점이죠. 센터에서 지나가는 선수들이 저기서 서서 지나가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앉아서 가는 거고요. 벽에 붙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네, 지금 연마탄까지 던졌죠, 지금? 네, 그 이유 때문에 연마탄을 던져 놓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그 센터적으로 견제를 못해줘요. 저 센터장에서 AWP를 들고 예. 지금 센터의 그 상층부로 지나가는 선수들을 견제해주기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테라 입장에서는. 어, 그래요. 네. 러시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 거기서 지금 AWP 잘 쏘는 선수가 한번 그 견제해주시면 네. 테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CT의 수비 진영이 칸 팀과 다른 디베이스 지점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죠, 지금. 그렇죠. 칸 팀은 여기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었고요. 이게 지금 두 팀의 이제 수비 포메이션에 대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T로서의 다른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테러리스트가 좁은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CT가 유리한 점이 있지만요. A 지점과 B 지점의 차이가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어서 A 지점이 뚫렸을 경우에 백업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점은 나뉘는데요.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맞죠? 지금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예, 열심히 백업 들어가는 SN NCT 그러나 대단해요. 아, 지금 전문 활동당에서 아웃 거, 아웃 같은, 예. 아웃 당한 것 같은데요? 예. 아, 구루 선수 AWP 들고 있죠, 지금? 자, 드디어 구루 선수 AWP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해줄지 한번 기대해보는데요. 솔진이 AWP 예, 경향이 좀 커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요. 자, 역시. 아. 칭찬을 한번 못하는 게 칭찬해주면 네. 바로 아웃 당하는. 그렇습니다. 네. 6라운드 테러리스트, 칸팀 아주 적절한 러시로 효과를 보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래서 후반전 3대 3의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 삼성 칸팀 선수들하고 스페이스 클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수비 포지션이 좀 약간 다르다라고 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포지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고정 포지션과 유동 포지션 차이가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고정 예. 포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접전 지대에 가서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교전을 펼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스페이스 클랜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동 포지션은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지, 그러니까 중앙이나 그러니까 그 사방팔방 치고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 기다리는 거다. 어떤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기술로 한꺼번에 몰려가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인 어떤 유동 포지션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QF 클랜의 추세 운영 자체는 오히려 약간 좀 세련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운영 어떤 그 면에서 네. 약간은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QF 클랜. 일단은 뭐 우리가 CT 포메이션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정 포지션. 예. 고정 포지션. 많은 연습을 쌓은 선수들이라면 어느 지점이 어디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나가면서 예측 사격으로 이렇게 딱 쏠 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 예. 포지션은.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계속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또 엄폐물을 이용한 움직임일 때는요. 리듬감이 없이 이렇게 리듬을 흐트러뜨리면서 움직여야죠. 이렇게 딱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면은 선수들이 예측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오다가 머리에 딱 맞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아, 들어가나요? 아, 지금 백업 들어는 잘 당했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 그, 지금 CT가 이겼죠? 네. 예, 카운트로리스트 윈입니다. 7라운드, 후반전 7라운드면 스페이스 클랜의 CT 윈. 4대3의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많은 유저들이 테러리스트로서의 매력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네. 어떤 뭐 CT로의, CT 입장에서의 뭐 어떤 유동 포지션도 굉장히 좋지만, 네. 테러리스트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글쎄요, 세련된 테러리스트는 어떤 것이 세련된 건가요? 그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협동작전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팀이 테러리스트에서 가장 멋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A 지점에 갈래끼리 크게 두 개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죠? 네. 그러면 센터로서 두 명 정도가 들어가지고요, 한 명은 위에서, 그리고 두 명은 저 정면에서 보인 저 지점. 예.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확 조여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선수 다섯 명 전원의 시야가 360도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이렇게, CT를 상대해주는, 그러면 그래요? CT는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맥스 클랜의, 예, 테러리스트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맥스 클랜은, 예. 맥스 클랜, 원브에서 온 클랜이 아지텍에서의 시합. 그렇죠. 굉장히 같은 타임에 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순간에
커버하는 타이밍에 다섯 명이 혼연 일체가 돼서 360도를 커버하는 채로.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는 무섭네요. 중요한 게 맨 선두에 서 있는 선수. 예. 선두에 있는 선수는요, 자기 옆에 CT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기선수들이 되겠죠. 예. 아, 총격전, 대단히 총격전이 아, 펼쳐지고, 이거! 수류탄에 두 명의 테러리스트 아웃강인데요. 예. 셰프. 아, 방금 전에 그, 구로 선수가, 예. 그 CT를 하고 있던 구로 선수가 지금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계속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예. 아웃더북들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AWP를 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네, 그래서 예. 지금 그 기다리다가 조금 조급하게 앞으로 나갔다가, 다음 왔어요. 실력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오히려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그, 자기 예상과는 안 맞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매치입니다. 예. 그렇죠. 매치라다 보면. 예, 매치를, 구경하다 보면요. 우리가 네. 이 매치는 굉장히 그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떤 그 어떤 공방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레벨 차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또 자기가 또 유인하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네. 아, 매치를 하게 되면 거의 그 레벨이 거의 비슷하고 실력 차이 별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시합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죠. 매치를 할 때는 인터넷 멀티플레이 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매치할 때는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네. 보시면 선수들의 이렇게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인터넷 플레이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선수들은요, 자기 정면에 있는 적을 의식을 하죠. 뒤쪽에서의 공격은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멀티플레이 하실 때는요, 초보 유저분들은 마우스 감도를 어떻게 놔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예. 대체로 인터넷에서 할 때는 자신이 마우스를 빠르게 확 이렇게 돌렸을 때, 140도에서 160도 정도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빠르게 한번 돌려서 뒤쪽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매치를 할 때는 약 90도 정도면 된다고 보거든요, 전자에서. 아. 이게 마우스 센스를 왜 매치할 때 낮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움직일 때요, 몸의 움직임과 적의 움직임, 그리고 마우스의 움직임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우스 센스가 아마 2에서 3 정도거든요, 그 지금. 꽤 낮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다시 비지요. 지금 거의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빼박. 수비도 좋고요, 지금. 예. 뒤쪽으로 돌아들어오는 걸 대비하고 있었죠, 지금 한 선수가? 아, 구루 선수가 지금 자기 수비 라인을 벗어나서 오히려 역으로 들어가려다가 아웃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장악을 당한 상태에서. 아, 지금 뭐. 테러리스트 윈, 예. 아, 대단한 폭탄과. 폭탄에 데미지 있는 순간 또 상으로, 총으로 지금 그. 아웃당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 클랜은 좀 힘들어지는데요. 나머지 라운드를 전부 이겨야죠? 그렇죠. 지금 현재 후반전에 들어서, 칸팀의 테러리스트가 다 3라운드를 따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전반전에서의, 스페이스 클랜이 따낸 5라운드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라운드 수는 3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라운드만 더 따내게 된다면, 그렇죠. 칸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칸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맵이 상당히 재밌다고 하는 게요. 예. 여러 가지 작전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CT 측은 대체로 다른 맵들을 보면 그렇게 큰 작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포메이션의 이동은 있지만 이렇게 뭐 러쉬를 한다든가 이런 작전은 RF 클랜 외에는 잘 보기가 힘든데 예. 이 맵은 한쪽을 포기하는 작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CT가. A지점만 수비를 하고 B지점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이렇게 시야만 확보하고 있다가요. 예. 그쪽으로 테러리스트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테러리스트처럼 세 면에서 이렇게 감싸는 작전을. 자, 이건 AWP 싸움이거든요. 그래요. 자, 지금 그 세영 선수. 한 팀의 세영 선수, AWP. 저쪽엔 누가 있었을까요? 한명 잡고 지금 지옥 빠지죠? 구루 선수가 있었는데. 구루 선수. 네. 아, AWP 잘 쏜다고 했는데요. 네. AWP를 쏘실 때는요. 굉장히 AWP를 쏘기가 힘든 게, 쏘는 순간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딱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이죠. 그때를 움직이면 총알이 약간 쳐서 나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맞을 때가 있죠. 차도 정지되는. 그렇죠. 예. 순간의 미각이죠, 그거는.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 클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PF. 승대 자, 테러리스트 이겼죠? 네, 테러리스트 윈입니다. 자, 이승재 선수의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테러리스트의 모든 선수들, 테프 칸팀 선수, 오늘 정말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팽팽한.
QF 클렌즈는 팀워크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시합으로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팀 전체적인 전략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 하나 돌출되는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한 팀의 특징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걸 봐도요. 예. 두 명의 선수가 확실하게 시야를 서로 봐주면서 들어가죠, 지금. 예. 새로운 멤버가 한 명 보충이 되니까 한마디로 그 멤버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연습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습량이 많아야 후호와 그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 다시 이번에는 그 A지역인데요. 후반전 2라운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 팀의 승리는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센터 지점에 지금 CT 한 명과 테러스트, 지금 교전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센터 지역에서 테러가 약간 그, 스페이스 클랜이나 한 팀이나 센터 지역은 별로 재미를 못 보네요. 그래요. 네. 항상 뭐 기본적으로 센터 지역은 한마디로 그 상대방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될 수가 있어요. 계속 공을 찔러주면서 그쪽 병력을 조금 모아놓고 어차피 좌우로 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지금 왜 따로 돌아다니다가 아웃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러리스트나 시티나 이렇게 두 명씩밖에 안 남은 상황에선 두 선수가 같이 다녀줘야 되죠? 그래요. 같이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뭐,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공률이 그렇죠. 높죠? CT의 경우는 두 명이서 한 지역을 지키다가요. 예. 다른 지점에서 폭탄 설치가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뛰어야 됩니다. 뛰어가도, 그래요. 자, QF 프리디지 선수의 모습. 현재 1대1의 상황인데요. 서로. 스페이스 대시 선수의 모습.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 있는 걸 먼저 알아채는 자가 이깁니다, 이럴 때는. 그럼, 먼저 본 사람이 이긴다. 자.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알았어요! 맞죠? 봤습니다. 서로 위치 서로 확인된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예상을 해야죠.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두 군데 있고요. 저 움직임. 뒤로 빠지나요, 지금? 예, 프리디지 선수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굳이 뭐 승부를, 지금 돌아가겠다는 건가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거의 소리가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그 QF 선수들이 사운드 플레이 굉장히 능통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리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 빈익을 잘 유지한단 말이에요. 차긴 예. 소리를 안 내요. 자, 굉장히 소리를 안 내요. 돌아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폭탄 주사선 소리 났죠, 지금? 폭탄을 피해가. 됐네요. 자, 11라운드. 자, 후반전 11라운드에는 스페이스 플래닛 CT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승부가 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승부가 나 있다고 하지만 두 클랜 다 진지합니다. 그렇죠. 자, 절대 진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승부 씨 가나요, 지금? 예, 지금 빠른 네 선수 위로 올라가고 한 선수는 지금 센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수류탄 조심해야죠, 테러리스트는 지금. 자, 스키 없나요? 지금 굉장히. 지금 QF 플랜. 시티가 지금 멀리 퍼져 있었는데요, 지금. 강력해요. 강력해요. 예. 마지막은 아주 힘으로. 네, 아주 화려하게 지금 장식을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렸는데요. 세영 선수의 모습, 그런 아웃이 되고. 예, 지금 테러리스트가 6킬로 올라올 때 센터 지점에서 시티가 보면요. 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시티가 나오기 전에 지나갔죠, 지금 테러리스트는. 타이밍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폭탄 설치가 됐고요. 시간도 지금 거의 충분히 지금 끌었습니다. 윈입니다. 자, 맨 마지막 라운드를 테러리스트 강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후반전 7대5로 강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전후반 합쳐서 14대10으로 오늘 QF 강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네요. 멋진 데뷔전 장식입니다. 그렇죠. 예. 강팀의 데뷔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거기 반해서 스페이스 클랜 같은 경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기대는 뭐 부러워서 약간 그 제목을 못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네. 푸케 선수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칸팀 14대10으로 승리를 거두고 공식 데뷔전 아주 멋진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칸팀이 네. 그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팀 전략이 예. 기존의 어떤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약간 업그레이드 된 한 차원 좀 약간 세련된 어떤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그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그렇죠. 칸팀.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고, 자, 칸팀도 지금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오늘 B조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네 팀이 8강에 올라갔죠. 그 네 팀이 어느 팀입니까? 네, 에이조의 1vs1 클랜 하고요. 네. 그리고 레드앤블루 클랜의 블루팀. 네. 그리고 QF 클랜의 칸팀이 오늘 올라갔죠? 네. 그리고 맥스 클랜. 이렇게 네 팀이 현재 8강을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팀 화려한데, 이 뒤에
잇따라서 올라갈 네 팀 정말 기대가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네 팀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 경기를 미리 뭐 예고를 해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C조의 경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C조 첫 번째 경기가 RF 클랜 대 NCS 클랜의 경기, 그리고 C조 두 번째 경기 전설입니다. 현재 올란상의 네. 전설, 최강이죠? 예, 네. FV 더블 클랜 대 히트 클랜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따가 올라올 네 팀이 가려져서 8강전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데 네. 역시 뭐 최강 클랜들답게 빅경기, 빅매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랜 최강전의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온라인 예선전 때 어떠했는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kcsl.net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클랜 최강전 진행 상황에 대한 궁금한 점 아니면은 좋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요. gmbc.com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16강 C조 1, 2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